방송인 김상혁이 얼짱 출신 CEO 송다혜와의 이혼을 발표한 지 1년여 만에 다시 한번 설전을 벌였습니다. 최근 김상혁은 유튜브 채널 애동신당에 출연해 무속인에게 상담을 받는 콘셉트로 자신의 근황을 전했는데요. 상담 중 무속인은 원래 일부 종사 못할 팔자다. 한 번은 경험했으니까 라며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에 김상혁은 이게 개인사면 이야기를 하겠다. 그 친구 욕하고 싶지도 않다. 그런데 상대 때문에 항구하고 있는 것이 많다. 제 선택이 잘못이고 그 친구 선택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싶다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직후 송다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불편한 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이실되길 원하는 것 같은데 원하는 대로 시원하게 공개할까? 한 번만 더 언급하면 제가 공개하겠다. 누가 누굴 생각해서 뭘 항구한다는 건지. 가만히 잘 사는 사람 건드리지 말라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휴대전화 속 앨범에 저장된 파일 목록을 공개한 것. 특히 송다혜는 해당 목록 중 녹음 파일 카톡 캡처 47과 20 증거 영상 79라는 제목의 앨범으로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한 듯합니다. 송다혜의 의미심장한 SNS 게시물이 공개되자 이를 접한 대중들은 다양한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두 사람은 결혼 직전 송다혜의 눈 부상 때문에 한 차례 루머를 겪은 바 있는데요. 결혼식 이틀 전인 2019년 4월 5일 송다혜는 피멍이 심하게 든 눈 사진을 공개하면서 결혼식 이틀 전에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 난간에 눈 박음. 눈 핏줄 다 터지고 피멍 쓰라는 글을 게재해서 팬들의 걱정을 샀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불화설과 폭행설이 제기되자 송다혜는 우리 사이좋아요라며 오빠가 누구 때릴 위인도 못되고 제가 맞고 가만히 있을 사람도 아니다 라고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4월 7일 두 사람은 필리피 완전체를 비롯한 수많은 연예인들의 축하를 받으며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렸고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식 당일 영상을 공개하며 불화설을 일단락 지었습니다. 다만 논란을 딛고 화려하게 진행된 결혼식 이후 단 1년 만인 2020년 4월 7일 두 사람은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김상혁이 먼저 이혼 소식을 전하며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 저의 불찰인 것만 같습니다 라고 밝혔는데 고재어 송다혜는 김상혁과 나는 이혼 조정은커녕 혼인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라며 사실혼 관계를 끝내는 조건으로 결별 사유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을 상호 합의했다. 법적 부부가 아니었기에 당연히 재산 분할도 없었다. 내 명의로 된 집에서 김상혁이 나갔을 뿐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결혼식을 진행한 후 1년 가까운 사실혼 기간 동안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상혁은 이혼은 했지만 이혼남은 아니다라는 우픈 표현으로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주택청약 등 신혼부부의 특혜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 5년의 기간이 있으니 시간을 두고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된 거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방송 출연마다 이혼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 김상혁은 인기는 없지만 방송을 오래 해왔던 사람으로서 이 질문은 꼬리표처럼 따라온다라며 어쩔 수 없는 처지를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송 후 전처인 송다혜가 내놓은 발언에 대해 마찬가지로 억울한 신경을 토로했는데요. 송다혜가 공개한 폰 앨범 캡처본에 대한 이슈가 커지자 있는 거 없는 거다 엮어서 이슈는 집가 만들어내고 기사는 내가 내니라며 그냥 정황도 안 보고 열폭하지라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의미를 알 수 없는 입금 내역 일건을 함께 공개해서 궁금증을 높였습니다. 이슈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양쪽에서 내놓은 녹음 파일, 증거 영상, 입금 내역 등의 목록은 오히려 대중들의 관심과 추측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